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오늘은 바이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와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세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SK바이오팜,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 종목이고요. 그리고 TNL도 최근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뭐 역사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인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저희가 이제 그 바이오다인을 이제 매도를 다 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량 매도를 했고, 바이오다인은 이을 새로운 어떤 그 대체 종목으로 한올바이오파마를 또 추천을 해드렸는데,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역시도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지금 임박을 했습니다. 신고가 돌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준비된 자료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 국채 10년 만기 채권 금리 추세입니다. 차트입니다. 지금 3개월 차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상단에 있는 게 삼성 바이오닉스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6월 27일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를 대표하죠. 바이오의 어떤 그 인덱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미국 채권 금리하고 10년 만기 채권 금리하고 보게 되면 4%대에서 이제 그 3%대까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바이오가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고금리 환경 속에서 약한 3년 동안 고금리 환경 속에서 계속 소외를 받았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지금 상승 반전되는 그런 어떤 그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때 바이오는 굉장히 강렬하게 우상향으로 랠리가 이어졌고, 자, 그리고 공교롭게 지금 미국 채권 금리가 3.6% 찍고 다시 또 이제 최근에 4%대를 돌파했는데, 삼성 바이오닉스 보게 되면 이제 9월 25일이 되겠네요. 9월 25일이 장중 최고점입니다. 110만 원 찍었는데, 9월 25일 이후서부터 금리가 이제 가파르게 또 상승하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금리가 0.25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 기조적으로 금리는 이제 고금리에서 저금리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 흐름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사족을 단다면 기존에는 이제 그 실적 근거로 한 바이오 기업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실적에서 이제 매기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실적에서 성장성 위주로 매기가 뭐 확산될 가능성에도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 거죠. 자,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SK바이오팜이 되겠습니다. 장기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 차트 완성도는 상당히 좋죠. 뭐 차트 일반적으로 요즘에 그 투자자분들은 차트도 굉장히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바이오라는 타이틀을 빼고 그냥 객관적인 어떤 종목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그 차트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뭐 파동 이론을 적용한다면 1파동 상승을 위해 조종 2파에서 지금 3파동이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래서 1파동이 대략 한 7만 원대에서 뭐 11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대략 한50% 정도 올라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50% 정도 올라갔는데요. 3파동의 출발점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한 15만 원까지도 뭐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우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적 전망치가 나오겠는데, 최근에 이제 10월 10일자 어제자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 보고서를 제가 이제 캡처를 잡았는데요. 자, 작년에 하여튼 그자 2020년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1300억 적자에서 2023년도 380억 적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830억 흑자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에서 적자폭이 둔화가 되면서 주가는 이제 반응하죠. 우상향으로 반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흑자 전환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올라간 게 이제 그 11만 원대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년도 예상 전망치가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960억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치에 거의 더블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전망치가 굉장히 좋고, 지금 3분기 실적도 일단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도 주가는 상당 부분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월봉상 상당히 좋고요. 자, 이거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는 이제 주봉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주봉 차트고요. 맨 위가 이제 주봉이 되겠고, 그 아래가 이제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이고 맨 아래가 이제 기관 수급인데,
자, 지금 그 앞서 우리가 월봉 봤는데 뭐그 주봉 차트도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7만 원대, 7만 원 초중반에서 11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1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대략 한50% 올라왔고, 자, 1파동이 끝났고 그다음 조종 2파동 이후에 10만 원서부터 이제 그 3파동이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1파동만큼 올라간다면 10만 원에서 50%면 당연히 15만 원이겠죠. 그래서 15만 원 정도까지는, 물론 중간에 또 너무 과열이 나오거나 혹은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거나 변동이 있겠으나, 지금 파동의 흐름대로만 놓고 본다면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실적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오르는 주가 흐름은 내년도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 대략 이제 한 830억 정도 예 800억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에 한 1900억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가는 상당히 강렬하게, 보통 이제 상승 충격 3파가 가장 탄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보면은 그세 가지 절대 불가침 법칙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승 충격 3파는 1파나 5파에 비해서 가장 작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3파동이 그만큼 반드시란 건 아니지만 3파동이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세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나. 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주봉 차트 바로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이 되겠는데, 외국인 수급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10월 달서부터 굉장히 우상향으로 전개가 되죠.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좀 좋고 있고요. 기관 수급은 좀 일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 말까지 기관들은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순매도로 전환되고, 최근에는 이제 매수 매도 뭐 균형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외국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상승 충격 3파동, 가장 어떤 그 에너지가 강력한 상승 충격 3파동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설프게 이제 단기 고점이 팔았다가 저점이 되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인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보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여튼 그 SK 바이오팜, 저희 또 회원분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TNL인데, TNL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TNL 일봉 차트예요. 왜 일봉 차트냐면 지금 이제 차트 위에 지금 수평선, 수평 화살표를 하나 걸었는데, 그게 이제 77,000원이 직전 고점이자 역사적 최고점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역사적 최고점을 돌파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TNL을 이제 우리가 4만원대 이제 추천해 드렸는데, 전형적인 세력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전형적인 세력주. 세력주기 때문에 이게 앞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양반처럼 그냥 그 차분하게 주가 올라가는데, TNL은 이제 세력주다 보니까 막 흔들고 털고 빼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까다롭게 움직이는데, 이것도 역시 매일매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지난주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주가가 역사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뭐한 7, 8일 정도 옆으로 횡보했기 때문에, 횡보라는 것은 이제 균형점이죠. 매수 매도 균형점인데, 거래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적으로 우상향적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기대를 깨고 밑으로 좀 빠졌습니다. 7만 원 대략 한 2, 3천 원대에서 지금 7만 원대가 무너지고 이제 6만 8천 원대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뭐 괜찮아요. 거래가 막 크게 심해서 빠진 게 아니게, 거래가 만약에 수반되면서 빠지게 됐으면은 그 수반된 거래 자체가 매물화가 될수 있는데, 거래량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부담은 안 된다. 그 어제 저점이 67,300원이 저점인데, 오늘 그 저희 회원들 문자에도 67,300원이 일단 그 바닥이다. 그 부분에서 오히려 더 비중 좀 높여라,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 마이너스권에서는 뭐 계속해서 사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TNL 이런 종목 보시게 되면 자꾸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따라서게 되면 많이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종받을 때,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것보다 길게 잡고 조종받을 때마다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매수가 아니라 저희가 적극 매수라고 계속해서 회원들께 이제 권유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그 TNL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문자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주 좀 방송을 해달라는 말씀드리는데, 그건 좀 쉽지는 않고, 뭐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승부주 VIP에 TNL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부주 VIP 한번 혼자 하는 것보다 그좀 TNL 비중이 높으신 분이라면 승부주 VIP에 이제 가입하셔갖고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도 한번 잘하게 되면 사실 뭐 우리가 1개월에 33만 원인데 크게 부담이
그래, 안 된다고 봐야 될것 같고, 또 저희한테 또 영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또 소중하죠. 여러분들께서 또 가입을 많이 해주는 게 저희 또 격려를 해주시고, 그만큼 더 저희가 또 배전의 노력으로 또 양질의 정보를 또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지금 그 46,750원이 역사적 최고점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장중에 뭐 44,000원대까지. 자, 현재 시간이 지금 12시 28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장중 최고점이 44,000원까지 갔네요. 역사적 최고점 돌파가 임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도 실적이 당장은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바이오의 물꼬를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근거로 한 바이오 종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금리 구조가 지금 뭐 이유 같은 간에 이제 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바이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제시가 될 것이다. 라면은 바이오 섹터도 실적 근거에서 점차적으로 매기가 확산되면서 성장성 쪽으로도 매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한올 바이오파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도 조정심하다. 이제 뭐 플러스권으로 좀 공격적으로 따라잡는 건 조금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것 같고. 자, 일단 그 역사의 고점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중반 정도 눌림목을 활용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영업 얘기는 안할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 영업은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뭐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하튼간에 여러분들 그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좀 많이 할 것이고요. 승부조 VIP는 철저하게 종목 중심의 이제 정보, 문자 정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설픈 뭐 시황 같은 것보다는 철저하게 종목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매일 저희가 이제 8시 50분에 오늘의 승부조로 해서 무조건 두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종목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을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종목을 다 사라는 얘기 아니라 다 사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종목 중에서 저희가 또 상당히 강조한 종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번에 또 승부조 VIP를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가 꼭 사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한 종목을 또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좀 편집할 예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 이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 베스트가 되겠죠. 다섯 종목을 추려갖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립니다. 이 포트폴리오 구성된 종목은 매도 언급 전까지는 계속해서 리딩해 드려서, 그리고 매도 시점이 나갈 때 당연히 또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라든가 혹은 이제 좀 수익률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핵심주 다섯 종목 포트폴리오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 그 법인 계좌 아래 그 법인 계좌가 있고요. 법인 계좌 입금하시고 반드시 입금자 성명을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또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